말씀을 전하고 말씀 계신 예수님의 성함을 전하고 지난주일과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이번 비대면 온라인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화재 사건 최종 판결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합니다. 각 가정 기도실에서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정기공동의회 결과 공고입니다. 2020년도 정기공동의회에서 예결산 심의 통과, 2021년도 목회계획 동의 채점 만장일치 찬성, 2021년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임직식 준비 선거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이에 따라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임직식 임직 대상자를 공고합니다. 내용은 주보 사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4번 10월 24일 성탄 전신사는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국민당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11시에 할 예정입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현금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표 가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계시고 그가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는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사랑의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주님의 백성 위에 주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사랑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씻어주시고 새 심령으로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평안함으로 기도 인정하겠습니다. 함께 평안함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길과 산을 가로 날아서 사람을 강건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지도 능동 모든 교과 전도하여 제자받는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초이 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여러분 출장님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코로나 확산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한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피하게 되어 경제상황마저 암울한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땅에서 코로나의 위협이 근절되어 모든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과 공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뜻이 있어 이곳에 세우신 몸된 주의 아편께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재 이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 기도하는 가운데 몸된 교회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가정가정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듯이 몸된 교회도 시련과 역경을 통해 더욱 기초가 탄탄하고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서 모든 이들이 각 처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도 질병으로 물질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의 전을 섬기는 귀한 목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사오니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동역하는 남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만사 형통하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흩들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곧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늘과 땅을 인지도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우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시간 안계정 목사님 특송해 주시고 이어서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코로나19 팬데믹기를 맞이하여 이제
방역당국의 준칙대로 모든 성도가 온라인 비대면 주일 예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현장에서 함께하는 촬영팀과 방역팀 위에도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가 드디어 대유행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주일예배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주일예배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이 촬영팀과 방역팀만 참석을 하고 그 교육자 여기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인원이 없으니까 최소한 5m 이상 떨어지세요. 그리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시고, 갈 때도 손짓으로 주먹악수도 하지 마세요. 그냥 멀리. 자, 예전에 노래도 있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눈으로 말해요. 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코로나19 미사일 잘 피해서 전쟁 통해 살아남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코로나19 미사일을 잘 피해서 살아남아, 이 전쟁 통해 살아남아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옆 사람 보면서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온라인 초야평계 성도님들도 다 따라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양진우 목사는 그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야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어떤 큰 교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아, 목사님, 목사님네 교회는 왜 준비 찬양부터 축도까지 다 하는 바람에 유튜브 보는데 지루해요. 그러면 조회수가 안 올라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딱 설교만 딱 올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제가 배운 예배학은 임례송부터 송년까지 총신대 교회음악과의 김의작 교수라고 있어요. 아마 교회음악 하는 분 중에 예배학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정통한 분은 드물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더라도 아까 집례자가 일어나세요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는 거고, 앉으세요 앉고, 집에서 추리닝 바지 입으면 안 돼요. 온라인 주일 예배할 때 다 정장하라고 제가 문자 날렸지요. 자세를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야병교회는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페이스북 봐봐야 조회수가 한 100몇 명밖에 안 돼.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온전한 예배. 우리 주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자를 찾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양 목사가 또 악착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 이 노트북을 왜 놨냐면, 요거는 어떤 용이냐면 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줌으로 현장 실시간 이렇게 보고 저도 예배를 똑바로 드리나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유튜브 스트리밍 실시간 중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 현장에 누가 들어왔는지 그 이 교육자들이 앉아서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온라인 주일 예배나 혹은 오프라인 이 촬영팀, 방역팀 1부, 2부, 3부, 4부 주일 예배 전부 출석을 다 체크해갖고 저 뒤에다 붙이고, 주일 성수를 안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그 화상 채팅을 하거나 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가 알곡 같은, 알갱이 같은 성도들로
질적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질적 성장. 자,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서 당신은 알곡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출협병기 성도들, 자, 시작. 예.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확신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확신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심 중에도 돌이킴 중에도 이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동성, 즉 하나님의 선물로 왔지만 그러나 능동성,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어코 씨름해서 축복을 얻는 것처럼 주님께 딱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 그러니까 능동성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능동성과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디귿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 아홉 개, 꼭 단계라고 얘기할 수 없고 아무튼 서정, 그 관계에서 성화를 할 때 믿음이 쭉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다가 시험 들고 교회 오면은 모건사 보니까 왜 이렇게 미운지, 그것도 참 희한해. 내가 가만 보면 미운 짓 해서가 아니라 믿게 봐. 그러니까 믿음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어떤 분은 왜 목사님은 그렇게 생겼냐, 아 내가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하냐고, 내 오정현 목사님처럼 어떻게 잘생기지 못해서 미안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시험이 든다만, 시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연약해질까, 그리고 확신이 없어도 과연 천국에 갈까. 내가 이거 어떨 때는 막 제대로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불신자보다도 못해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 약한 믿음이라 해도 천국에 가는 데 지장이 있다 없다? 지장이 없다 그랬죠. 응?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딱 구별하셨죠. 대중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랬죠, 지난주에 봤을 때.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풍랑을 보고 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쪽은 믿음이 아예 없고 패역한 자들, 하나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차이가 크죠. 적다는 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적다와 많다와 있다와 없다와 right과 wrong과 good과 bad,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IQ가 낮다고 밉습니까? IQ가 높다고 더 이쁜가요? 그렇지 않죠. 자, 이제 때로는 그 믿음이 확신을 내포하는 것처럼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확신을 품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놓고 히브리서 11장 쭉 시리즈로 뭐가 나와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계보가 쭉 나오죠. 그걸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계보, 믿음의 계보. 여기 믿음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그럼 구약의 사람들이 뭘 바랬느냐?
메시아를 바랬잖아요. 메시아를. 그에게 제사 드린 건 누굴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린 건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라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그러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이 믿음과 확신의 관계에서 확신. 구약의 사람들은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안 봤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 나신 거 못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잖아요. 메시아 대망. 보지 못하고 바라기만 했는데 그게 실제로 올 거라고 하는,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윌,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같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대요. 결국 예대약속, 즉 구약. 저 열풍기 온도를 낮추면요 자꾸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도를 높은 데 냅둬야 안 꺼져요. 자, 우리 저기 열풍기 아줌마가 저기 떠드는 바람에 설교 까먹었네. 야, 히브리서 11장 39절,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 언약의 사람들, 즉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 약속을, 새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신을 내포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살았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대요. 영생이. 영생이. 앞으로 이 난방기구는 아무도 건들지 마세요. 아무도. 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다 설정을 해놓으니까. 자, 그래서 이 믿음에 확신이 있었어도 근데 살다가 믿음이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냐면 확신이 약해지는 거죠. 확신.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 때로는 약해질 수도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기를 어떤 사람은 옥토에, 어떤 사람은 길가에, 어떤 사람은 바위에, 어떤 사람은 가시 덤불 안에서. 그러니까 씨가 떨어질 때 잘 자라다가 가시 떨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돈 걱정이 내 나뭇잎을 찢어. 그리고 어떨 때는 자녀 문제가 내 나뭇잎을 찢어. 어떨 때는 대인관계 때문에, 어떨 때는 배우자 문제 때문에, 막 여러 가지로, 어떨 때는 직장의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막 나뭇잎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요, 안 해요? 예? 아, 솔직히 고백해봐요. 염려해요, 안 해요? 아, 솔직히 해줘. 내가 그게 매력이겠다, 우리. 신 피태권 가지고. 우리 염려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안공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셨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면요, 물질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여요. 내 인생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꾸 물질로 치장하려고 해요. 여러분, 명품으로 바르는 사람들 있죠. 아, 내 가방 구찌야, 뭐 내 넥타이가 뭐 니나 리치야, 뭐 이러면서, 응? 니나 리치 하라고. 리치인지 리치인지. 아,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명품이어야 돼. 자기가 명품이지 않고 자기가 허전할 때는 뭘로 자꾸 치장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페르조나라고, 페르조나. 사람은 겉모습 보고 몰라요. 겉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가면, 그 페르조나. 그 나중에는 그 페르조나라는 말이 퍼스널리티로 발전을 하죠. 자기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요, 주님이 기적 베풀 때는 와 하면서 잘 따라가다가, 주님이 나를 성공시킬 때는 아 할렐루야 하고 잘 따라가다가, 조금만 실패하고 조금만 낙심하게 하면 우리 주님 왜 저래? 살아는 계신 거야?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이 기적 베풀 때 신나게 따라다니다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했을 때, 산상보훈을 했을 때 얼마나 금과학조 같은 거 그래요. 전 지금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을 들으면 가슴이 절절해집니다. 야,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산상수훈 같은 진주 같은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8장을 딱 넘어가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힘있고 즐겁고 보람있는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파도가 치네. 세상의 세파를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겁이 없는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럼 막 달달달달 떠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대건을. 이렇게요, 믿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자, 확신. 확신의 문제, 확신. 믿음이 정도가 있다는 걸 지난주까지 봤지요. 믿음도 확신의 문제예요. 확신이 셀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우리 형제 중에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걸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이 떨어질까봐 그 사람들 붙잡으려고 권면하려고 권사예요. 붙잡으려고 막. 중직은 왜 있냐면요, 연약한 믿음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꾸 잃어버린 생명들 찾는 것,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기를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성장기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생각하면요. 거의 오늘날 부목사급이에요. 직장에는요. 그러니까 막 항상 집을 방문하면 구역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 결석자한테 찾아가갖고 빈대떡 한 장 갖다 주고 믿음 건면하고 그때는 이상하게도요. 가난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누릴 줄 알아서. 근데 지금은 돈이 정한 시간에 따라 살아. 그러니까 신이 바뀌었어. 자연과 친화될 때는 하나님이 신이었는데 지금 금송아지야.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까? 그 뭐냐면 확신이 떨어질까예요. 확신이. 응? 확신이 떨어질까? 지금 우리 방역팀과 촬영팀이 이 자리에 앉아서 왜 이렇게 막 열심을 내려고 하죠? 응? 그 이유는 뭐냐? 이 확신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3만개 보니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3만개 보니까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경을 당하여 공격을 당하여 약하여 줄 수 있으나 결국은 승리를 얻는다. 약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를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져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고 구원받은 거니까. 근데 내 확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 우리 중직들이 가갖고 붙잡고 이렇게 세워라. 지금 제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네. 중직 중에 절반이 온라인 진례배요. 안 본대요. 그럼 뭐냐면 평신도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야. 그거는 이거 코로나19 팬데믹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그 믿음과 확신의 문제가 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체계를 완전히 바꿨잖아요. 이제 이 줌으로 지금 여기 큰 노트북 갖다 놓으니까 줌으로 참여한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지금 양복을 입었는지 추리닝 바람으로 예배를 하는지 보고 그리고 일부 주일 예배 때는 아예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그 실시간으로 그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체크하고 그리고 그래도 안 본 사람이 있으면 이 동영상 파일을 카톡으로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매 주일날 빠진 사람들만 주일날 오후에 글로 문자로 설교를 요약해서 정리하든지 아니면 눈이 침침한 사람들은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갖고 파일을 보내든지 해서 반드시 주일 성수만큼은 철저하게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 진정한 성도들의 모임, 장소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전쟁 통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약해질 수 있으나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뭐냐면 내가 믿음이 좀 떨어져도 결국 붙잡고 여기서 나중에 성화 견인 영화를 할 때 견인은 뭐예요? 견인차가 불법 주차하면 끌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에 불법 주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돌아왔죠? 견인하니까 온 거예요. 견인하니까. 견인하니까. 자,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18장 3항과 4항에 보니까요.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고 난 연휴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살다가 이것도 겪고 저것도 겪고 여기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교회 어떨 때는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기도 싫고 아니 권사들 때 뒤로 쏙딱쏙딱쏙딱 얘기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때 목사 얘기했는데 권사님 지나다가 어라? 내 얘기하네? 이래갖고 삐쳐버리는 그러니까 별일이 다 했어 별일이 교회는 사람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별일이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난관들을 부딪히고 그 난 연휴에야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야 돌도요 이게 저쪽 상륜에 있는 돌들 막 뾰족뾰족해요 근데 이게 물길 따라서 막 흘러내려온 돌은 아주 그 이 몽돌 해변가처럼 아주 이게 반질반질반질 하잖아요 윤기가 흐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난관들 해치고 난 후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져만 하고 확신이 없을 때는 기도와 말씀이 전말이에요. 기도와 말씀. 좋은 거 하나 주셨잖아요. 좋은 거. 여러분 야구 선수는 뭘로 그 실력을 입증하나요? 타점. 그죠? 축구 선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난 실력 좋아서 소용 없어요. 꼬리를 많이 넣어야 돼. 방법 없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우리는 무기겠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이 넘치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열심을 다해서 믿다 보면 화평게 되고 기쁨이 막 넘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치며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있고 유쾌하게 된다. 이 같은 것들은 확신에서 오는 당연한 열매들이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결코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확신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요 500년 전에는요 딱 하나 있어 그냥 뭐냐면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종교개혁자들 처음에는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 논리였었는데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참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솔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경험담과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 신앙을 모으면서 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디귿이 믿음의 정도 또 어떨 때는 이 확신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 신자는 믿음을 완전히 상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해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대중을 향해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라고 지적한 없고 낫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리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고 없슈 적다고 하는 거 적다고 그 적다고 하는 거 그래 그러니까 적다는 건 조금이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완전히 상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에서는요, 그래 믿음이 떨어지면 은혜의 방패를 적절히 사용해서 믿음의 조성자이시고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확신에 도달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 참 이렇게 확신이 계속 불릴 듯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는 확신이 없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되지 않은 거예요. 확신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나는 사람이다. 난 사람이다. 목회자도 사람, 장로도 사람, 권사도 사람, 안수집사도 사람.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하고선 묘령의 여인과 한 1년간을 한 방에 딱 있어봐요. 그거 사고 나요. 에? 아무리 믿음 좋은 장로님이라고 안수집사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는 어떨 때는 확신이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가서 얘기해요. 목회자에게. 같이 고민해요. 같이 기도해요. 진실된 사람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강하게 붙잡느냐. 막 내가 이 불교식으로 업보를 많이 쌓아갖고 막 내가 뭐를 이방 종교가 그러잖아요. 인간이 신에게 막 열심을 다해서 뭘 얻는 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 구원은 우리가 얼만큼 강하게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얻은 구원을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근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그리스도에게 나뭇가지가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딱 붙어있는 것처럼 이 나무에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서 밤새껏 씨름하면서 주님 나 축복 주지 않으면 안 놔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인 붙잡는 그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자녀 문제 두고 기도한다고요? 깔짝깔짝 기도하면 하나님도 근데 깔짝깔짝 주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신다.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절대적 주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책임도 100%. 하나님의 책임 100%, 우리의 책임 100%. 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믿음들이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초야병교 성도 중에 교회를 멀쩡히 잘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지금 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간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성경 필사하고 몸부림치고 살아보려고 내가 언제 갑자기 역사적 종말이 아닌 개인적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신앙 자세를 기름을 잘 준비한 다섯 신부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나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처럼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기 불경기에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과부의 두레뿐과 같은 적은 소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시대이므로 주님께서 그 예물의 탓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아주셔서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께 흠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십일조를 드리는 생명들에게 세상 나라의 부가 가치처럼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이 십일조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할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할 적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서 또한 신명기적 정신대로 이 십일조가 과부와 고아와 가난자와 이방인과 레위인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감사의 밀들인 손길을 감사할 수가 없는 이 시대에도 감사해서 감사의 밀들이는 큰 믿음을 갖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어서 아버지 그리 또한 선교원금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오지에서 선교하는 외로운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농어촌에서 자녀가 중고등학교 지나가기에도 힘들 정도의 어려운 사정에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 또한 신학교에서 굶어가며 공부하고 있는 결직신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복음의 사명자들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희미의 힘을 더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건축음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비록 화재 전수된 이 건물에서 대형화재 사건 3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개미와 같은 건축원금을 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이제 이 교회 주님께서 성령께서 목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반듯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였던 신앙에서 흩어져 각 가정별 가정목회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앞형께 온 교들과 그리고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함께 예배를 하는 온라인 주의 앞형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